대대적으로 좀 후배들하고 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 BH 엔터테인먼트 워크샵 비용을 이제 형님이 모두 전액 부담을 한다. 약간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. 그 전에 스토리가 있는 게 뭐예요? 손성우 대표하고 저는 이 회사를 처음 17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꿈을 많이 꿨죠.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회사가 배우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아져서 우리가 단체로 막 워크숍도 가고 또 어떤 단합대회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먼 훗날의 어떤 꿈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. 근데 형 이번에 진짜 우리 워크숍 갈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아 그래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년회가 있었어요. 네. 작년 말에. 네.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 멘트를 손석호 대표가 하다가 아 형님이 깜짝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어 무슨 발표지? 그러다 보니까 BH 해외 워크숍 이렇게 써 있어요. 와. 그래서 근데 마이크를 잡았는데 거기서 뭔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능력껏 여러분들께 쏘겠습니다. 아.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 그 약속을 지켜야죠, 어떻게. 아,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다. 그렇죠. 어, 근데 몇 분이 가신 거예요? 70몇 사람이었어요. 근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정말 17년 동안 우리가 꿈처럼 이야기만 나누던 그 어떤 순간들을 저희 직원들과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뿌듯하고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. 이 행복하고 뿌듯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비가 중간중간 보이잖아요. 내가 이제 다 내리고 경비가 예를 들면 여기요! 여기 음료수 다섯 병만 넣어주세요. 그럼 이제 왜 여배우들이 아 정말 어떻게 너무 바닷가에서 피곤하게 놀아서 마사지를 다 같이 받으라는데 아 무슨 마사지들 그렇게 많이 받아. 또 이제 남자 배우들하고 이제 직원들은 저기 술 모자란데 야 너무 과음하지 마. 왜? 계속 하루하루 신경 쓰느라고. 내가 못 즐겼구나. 아. 내가 못 즐겼어요. 다녀오니까 너무 피곤했어요. Friday.